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만 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당기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자,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전저점이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 내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1,000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1,000원.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적자로 임시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은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쇠뽀기 저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1,000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짜리이기 때문에 최하 1,000만 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까지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100%까지. 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제가 2013년도에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활동을 먼저 했죠. 그래서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 회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료 카페를 하지 않았고요, 무료로 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무료 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네페스 신소재를 바닥에서 2,300원대인가 제가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500% 6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 600%는 최하 먹을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유료 카페를 다시 개설을 했죠. 그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5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자, 이런 꿈의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인생을 저한테 맡기시겠다. 이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동종목 시황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네이처셀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에 왜 2200원, 300원, 4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최하 500%는 먹는다. 나를 여러분들이 믿고 몇 년만 홀딩하면 이 종목은 최하 5, 6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제가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블로그 때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이 구간 때 제가 글을 쓴 소재에 그때 당시에 2013년도였고 이때에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때 2,300원, 400원에 계속 추천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600%, 700% 목표가 잡고 홀딩하면 너희들 2, 3년 후에 짧으면 1년 안에 이 종목은 6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2013년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우리는 2,300원, 2,200원, 2,400원대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입니다.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2월달, 3월달 요 구간입니다. 여기 2013년도 나오잖아요.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입니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몇천 원에 매수해가지고 약600% 700% 수익률을 주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눈탱이를 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패가망신한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자,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세 토막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세 토막, 두 토막, 네 토막, 뭐 이랬었는데,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뭐 두세 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다는 이제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 달려라 하니 있지. 달려라 하니가 제일 많이 먹은 게 2천 몇 프로를 먹었고, 그리고 이제 머스마라고 있지, 머스마. 머스마는 뭐 보통 뭐 300%, 400%까지 다 먹었고. 근데 이놈이 천몇 프로를 못 먹은 게 뉴버텍인데. 아무튼 요 방송 내용을 잘 듣고
이제 2016년도 자료가 요건데, 그 이야기를 이 동영상에서 다 녹음을 했으니까 잘 들어봐.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500가를 치고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몸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못박아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 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 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스톱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DNC.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DNC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 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 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야 될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 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자,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는요, 잠재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 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 토막, 세 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다섯 토막 난 종목인데 네 토막, 다섯 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에 다섯 배, 여섯 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일곱 토막에서 아홉 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고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 투자 자문업 할 때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000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000만 원까지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000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보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헛뜻헛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는요.